특히나 몇 명의 선수들 특히나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선수들이 언제 등장하게 될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에 준비하는 선수입니다. 자, 먼저 세팔 기대는 요즘에 상승의 주역이죠. 김재현 선수입니다. 네, 시즌 초반 때는 4연패. 김재현 선수가 정말 제 역할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냥 2012년부터 새해부터는 4승 1패. 아주 좋은 성적을 김재현 선수가 보여주면서 8게임단의 상승세를 거의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경기를 김재현 선수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경기 역시나 누가 나오든지 간에 자신감 있는 경기 1세트 딱 돌격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패 끊고 연승으로 전환됐을 때에도 이제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침착한 모습 속에 주장다운 팀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현 선수 오늘 1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가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송병구입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1세트부터 삼성의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번의 경기에서 SK텔레콤 T1 정명훈 선수와의 경기, 잊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수준 높은 그런 테란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상대 프로토스는 원래 송병구가 제일 잘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송병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소방구단은 최근에 참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 송병구 오늘은 1세트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 선수와 송병구 선수 1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양환석 주심과 유동구 김혜지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단 프로토스입니다. 밑에 쪽은 바로 김재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재훈 선수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김재훈 선수 오늘도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단 새로 1시 방향입니다. 붉은색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송병구 선수가 1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네, 양팀 모두 일단 시즌 초반 때 어느 정도의 예방주사를 맞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좀 있었어요. 6연패도 하고 또 8게임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도 연패도 계속 하다가 두 팀 다 모두 연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또 그런 연패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칸이 일단 1세트가 자신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 전적. 네. 진정이 없습니다. 송병우가 프로리그에서 세 번 만나서 다 이겼고 개인리그에서 한 번 만나서 이기면서 지금 김재훈 선수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방송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기게 되면 이게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팬들이 e스포츠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시험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 주셨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목숨 걸고. 그럼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밌게 더 진짜 두 배, 세 배의 감동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재훈 선수가 속해 있는 게 송병구 선수 속해 있는 삼성전자카드가 최근에 2연승 공군과 SK텔레콤 T1을 아까 3대1로 3대2로 잡아줬고요. 네, 방금 뭐 상대 전적 나왔었는데 김재훈 선수 역시나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까 채팅을 딱 하면서 네 번이나 이겼잖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더욱더 이기고 싶을 거고요. 아우, 미인들이시네요. 네, 이런 거 놓치지 않는 유전에서는 네, 일단 네, 요즘에 이제 프로리그의 분위기가 굉장히 시청률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와서 오늘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날이고 네. 또 지난번에 제8게임단이 토요일날 경기하면서 정규 시즌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억에 남는 경기는 그날이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 이 좋은 날 현장을 빼곡히 많은 팬분들이 차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송병구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인데 송병구 일단 그 응원을 받아서 프로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8게임단의 그 인상 깊은 경기 뭐 승리도 승리입니다만 그 경기 외적인 경기 내에서의 그 묘한 상황도 있었는데 오늘 뭐 그냥 우선 넘길 수 있게 네. 지금 우선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인이에요. 그렇죠.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정말 그렇죠.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면서 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e스포츠계의 슈퍼스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 네, 네 일단 이번 경기는 김재훈 선수가 과연 송병구 선수마저 넘어가게 되면 원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요즘에 100%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2012년 들어서 다섯 번 나와서 네 번 이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오늘 경기마저 이어나가면서 천적관계를 깬다! 김재훈 선수 앞에 거칠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 김재훈 선수가 자신감 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삼성과 자칸이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끝나고 나서 김가을 감독의 멘트가 정말 인상 깊은데 송병우 선수의 경기 진게 너무 아깝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멋진 경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진 송병우 선수의 그런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송병우 선수의 모습이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역으로 정말 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송병우 선수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재훈 선수가 코어를 돌리면서 병력을 전진 배치시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프로브를 바깥 지역에 빼놓은 다음에 여차하면 정찰하기 위한 그런 오. 움직임인데 송병우 선수가 먼저 칼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네 안쪽 깊숙한 곳에 아둔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크템플러를 가는 건데요. 자 일단 프로브를 6시 방향으로 틀어놨고 이걸 자, 또 찾으러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쉬지 않고 그런 프로브에 대한 움직임을 캐치하기 위한 준비 역시 마주쳤습니다. 김재훈 다시 들어갔어요. 아이고 예. 네 카카루죠. 네 카카루죠. 이게 카카루. 저도 이제 해설하다가 집중을 잘못하면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저희 카카루가 네, 이게 같은 노란색이에요.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아 저 미네랄 쪽으로 달려가서 저 미네랄 찍었는지 또 잠깐 딴 데 저는 팬들에게 좋은 것들을 네, 좀 선 촬영하다 보니까 네. 카카루 페인트에 걸렸네요.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같이 해설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 화면을 놓쳤는데 아 역시 대현이 형 유대전에서는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카카루 네. 아 이러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 죽이네요. 네. 뭐 여튼 재밌는 장면은 일단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예. 취소했는데요? 네.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네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취소하고 이제 송병을 돌리고 있거든요. 11시에 멀티를 김재훈 선수가 몰래 멀티를 했는데 네. 예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로보틱스를 지금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 입구 쪽에 일단 캐논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안쪽에 이거 말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의외의 이런 수를 하나 던졌는데 김정은 선수가 일단 중요한 건 다크템플러라는 거. 일단 정찰을 최대한 파일런까지 하면서 늦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병호 선수가 역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게 김재훈 선수에게 약간 초반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로보틱스 퍼실리티는 소환되고 있습니다. 5시 김재훈 일단 어떻게 해서든 한 번만 맞고 프로브를 한 대여섯 개 정도에서 피해가 그친다면 괜찮은데 네. 11시 멀티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늦었고 예 이거 다크템플러를 과연 이거 입구 지역에서 발을 보고 반응해서 비비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자 네. 드라곤의 움직임도 일단 봤고 아직까지 다크템플러는 파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뭘 선택하느냐 문제거든요. 일단 로보틱스는 소환이 끝이 났고요. 옵저 버터리를 지금 바로 올려야 됩니다. 바로 김재훈이 이제 뭘 소환하느냐 문제죠. 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일단은 네 11시 멀티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거는 지금 그래도 예 대비했죠. 이 정도면 어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동을 한번 찍어놨다가 상대방이 앞마다 멀티가 없으니까 옵저버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잠시 시간이 지연당했습니다. 네 지금 옵저버 찍었습니다. 자 질럿이 지금 살신성이라는 거 바로 그런 거거든요. 비비기 시간 버티기 잘 막았습니다. 들었는데 잠시 옵저버 나오거든요. 되게 뭐 센스와 자신감이 돋보이는 그런 김재훈 선수의 컨트롤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상대편에게 피해가 이제 누적되냐 문제인데 현재 3킬 5킬 최대한 계속 프로브만 드라군 한 방도 때리면 안됩니다. 무조건 프로브 밀치기 좋고 옵저버가 드디어 나왔죠. 나왔어. 나오는 순간 일단 7킬째 세트 멈춥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간 게 이게 약간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놓친단 말이죠. 웬만하면 이거를 못 봐요. 그쵸. 네. 왜냐면 막았구나. 그래서 입구적에 나가있다가 닭한 개 딱 들어오면은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이거 안심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자 이거 봐야 됩니다. 아직 모르는 네 송명구 이제 맞죠. 송명구 선수의 센스 대박인데요. 서로 센스전이에요. 김재훈 선수도 기가 막힌 센스를 보여줬는데 송병구 역시나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잡아내면서 역시 이번에도 킬수를 다량 올렸고 이제 문제는 11시인데요. 일단 이 11시 멀티는 어차피 몰래 멀티고 앞마당 멀티를 무리해서 김재훈 선수가 한 것은 11시 멀티를 속이기 위해서 몰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김재훈 선수는 수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견디게 되면 혹시 모르는데 송병우 선수가 지금 완전히 헛다리 집었어요. 네. 원래 평소에 송병우 선수의 감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또 캐논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올인러시 올 거다. 앞마당 멀티도 못 봤어요. 넥서스를. 네. 그러다 보니까 송병우 선수가 지뢰 캐논을 지은 것은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송병우 선수의 기회라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앞마당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의 송병우입니다. 김재훈 선수가 연기 한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앞마당에 너가 늦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급해. 그러면은 드라곤을 앞으로 좀 한번 찔러주는
그냥 나는 당연히 안 갈 건데 11시 멀티가 있기 때문에 난 더 좋은데 한번 찔러주는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만 송병호 선수가 아 나 계속 괜찮구나 막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안쪽까지 캐논을 소환하고 있고 지금 그런 김종우 선수가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력을 충원하는 듯 보이는데요. 다크 템플러 빌드의 단점이 지금 치명적인 단점이 보여주고 있죠. 본진에 캐논 짓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도 캐논 짓고 이거 매진이야. 승기 굳히기 질만한 요소가 제로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서 병력만 모으면 무조건 송병호가 이긴다는 건데 이상하죠. 네.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너무 안 오르니까 일단은 한 번은 아니. 헛짚어도 됩니다. 네 이거 11시로 가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상하죠. 당연히 멀티가 나보다 늦는데 공격을 안 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러시를 아니 정찰을 가는 겁니다. 자 송병호 선수 이제 드디어 이제 11시 방향으로 입성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꽤 많이 채취되고 있다는 것은 송병호 선수도 파악을 할 듯 보이거든요. 네 맞죠. 자 송병호 선수 네 이제 11시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역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송병호 역시 들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을 한번 잡을 것 같은데 약간 타이밍이 좀 늦게 발견이 돼서 김지현 선수도 11시에서 프로그램 붙을 대로 붙었거든요. 네. 네 병력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김지현 선수 체제고 김지현도 어느 정도의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들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크가 나왔습니다. 역다크죠? 예를 들어 이 역다크 타이밍 괜찮은 게 송병호 선수가 예를 들어 옵점 한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한기와 동반해서 러시가 나오는데 상대방이 옵점을 드라곤으로 잡아낸 다음에 다크로 한 타이밍만 시간을 보면은 송병호 선수는 게이트웨이가 4개고 김재훈 선수 6개가 됐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노려서 일단은 그렇게 시간 한번 벌어야 됩니다. 송병호 선수는 그 반대의 의미로 옵저버를 잘 아껴서 한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다크가 준비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인데요. 테크가 늦으니까 상대방 비해서 일단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이 템플러밖에 없거든요.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요. 이 템플러만 잡아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저 옵저버 한번 잡고 피드백으로 상대방의 하이 템플러 2개 잡고 다크로 잠시 시간 버티기 이런 그림이 되면 네. 영화 같은 스토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재훈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고 송병호는 그런 이상한 영화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건 문 닫아야죠. 그런 입장의 영화는 일단 넥서스를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한번 송병호 선수가 스타트를 끊던 아니면 견제가 들어가던 해야 되거든요. 송병호 정말 정말 최고네요. 이 판단 네 많은 병력 보내자고 11시 지역에 다크만 보냈습니다. 지금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김재훈은 네. 정말 이 능선응란한 게 그러면서 허리만 딱딱 끊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김재훈 선수가 상대방의 클래스 송병호라는 그 이름값에 주눅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아 이미 10킬째 10개 썰어놓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포지가 아직 안 올라갔네요. 캐논 한 기 정도는 걸렸기 때문에 데뷔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송병호 선수는 셔틀 하나 뽑아가지고 앞마당에 템플러 견제까지만 가면은 송병호 선수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네. 아 그리고 굉장히 이것까지 놓치지 않아요. 네 이러면 김재훈 선수는 병력 잘라기밖에 없습니다. 11시는 어찌됐든 간에 자원을 먹을 만큼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7개까지 늘려놨습니다. 상대보다 빨리 말이죠. 네. 자원 짠에서 전투를 벌여서 서로 그 싸움에서 한 방 이기게 되면 아직 몰라요. 8개네요 게이트웨이가. 자 상대편을 네. 포즈를 통해서 공인업까지 완료가 됐고요. 포즈가 약간 늦게 양으로 가야 되거든요. 옵저버 일단은 다크 아컨까지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송병호 야 이게 들어가는 입장이라 좀 부담스럽거든요. 송병호 선수는 템플러가 있어가지고 셔틀 드랍 혹시 자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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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네 이것까지 마지막 이거 결정타예요. 네 일단 수비는 자리 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도를 갖추게 되면 더 넓은 자리를 송병호 선수에게 빼앗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바깥쪽으로 좀 한번 나와봤거든요. 템플러 송병호 아래쪽 템플러 템플러를 잡아야 되는데요. 셔틀을 타고 있거든요. 네 기가 막히네요. 일단 보호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온 송병호 앞쪽으로 나오는데요. 자 내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네. 피드백 피드백 아카드 맞기 때문에 김재훈도 괜찮아요. 피드백 김재훈 한 방 더 남았습니다. 피드백 자 템플러 뒤에 있고 돌을 벌렸던 질러들 밀어붙여서 뒤에 벌렸던 네 이거는 네 피드백이 끝이 아니라 이거를 몰아내고 송병호의 멀티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병력이 남아야 네. 되거든요. 이게 다크가 또 변수가 돼서 상대 병력을 꽤 잘 잡아주고 있고 송병호도 여기서 병력을 부리하게 되면 자신의 12시적 멀티밀려요. 송병호 너무 약간 과한 움직임인데요. 네. 자 다크 석권주 그 병력들이 굉장히 큰 힘을 내고 있고 질병들 바로 단지로 올라왔죠.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김재훈 네. 선수는요. 김재훈도 쉬면 안 돼요. 김재훈이 다크 헛갈리고 지금 당장의 게이트웨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온 병력과 상대방의 앞마당을 못 밀어요. 지금 12시적 멀티를 가죠? 그러면 김지훈이 이번 경기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아니지요. 드라곤만 딱 남았을 때 그대 뒤로 빼주는 선택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송병호 선수가 약간 무리를 했고 김지훈 선수에게 아 지금 한 번의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그 다카라보레에서는 이 캐논 밭을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김지훈의 나머지 병력들은 네. 지금 잠시 대기 중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길게 보내요. 멀티 가져가면서 해도 병력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김지훈 선수가 했습니다. 네 템플러 탔나요 혹시?
잘해서 되고 하이템 플러가 뒤쪽에서 테로에 테로에 여기 왼쪽 아 뒤쪽 뒤쪽 양쪽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예 상당히 좋은 송병호 선수의 견제였어요. 자 그러면서 6시 지역에 넥서스 워프 준비하면 김재훈 선수예요. 네 그러면서 병력만 바꿔주면 된다는 식의 송병호 선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넥서스 차이가 좀 나거든요 지금은요. 네. 게다가 프로브까지 사이루스톰을 당했기 때문에 자원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 공인업돼 있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돼 있었죠 송병호 선수는. 네. 네 일단 이런 것도 하나씩 조금씩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단순하게 장기전을 가게 됐을 경우에 송병호 선수가 가스량도 더 많았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네, K2에도 이제는 많이 늘어났어요. 송병호 선수가 자원 탄력을 받았거든요. 이제 네. K2에서 병력 쭉쭉 나옵니다. 김재훈 앞마당 셔틀 또 가나요? 드라군까지 캐논 깨고 도망가게 되면 여기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 쓰이죠. 그렇죠. 아 언덕 위쪽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별로 되지 않고 있는 김재훈 선수 또다시 이쪽에 일꾼들을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프로브 아직도 못 붙었거든요. 자원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넥서스 지을 자원도 아껴서 병력과 싸움을 벌어서 저투를 벌였어야 돼요. 예, 이제 경기를 길게 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길게 보다가 병력과 자원 모든 날에서 송명우가 압도합니다. 따로 예 왼쪽 병력 오른쪽 병력 따로 잡히면 이거 승산이 없죠. 아 아래쪽 내려오는데 일단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아직 하나는 쫓아왔네요. 네 송병우의 위험인가요. 정말 압도적인 물량과 기량으로 1경기의 김재훈을 잡아냈습니다. 진짜 송병우 어려운 상황에서 예 최선의 판단을 해주는 거 어려웠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주는 그게 바로 에이스거든요. 송병호 선수가 제 역할 제대로 해줬습니다. 최근에 김재훈 선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아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송병호 그걸 불러버리네요.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입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이보다도 잘할 수 없는 완벽한 경기 운영과 전반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질 만큼 송병호 선수의 무서운 기세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송병호 선수 아 역시 뭐 숫자 자체는 최근에 자신 입장에서 좀 아쉬운 숫자겠습니다만 아,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의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선수를 잡아준다는 것 그 굉장한 포인트를 잘 아, 자신의 팀 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게다가 김재원 선수는 가장 지금 최근 8개월 내내 잘하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런 선수를 딱 이겨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기세라는 측면에서 아, 삼성전자 칸에게 첫 세트는 정말 소중한 첫 세트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칸과 제 8개월 내내 오늘 1세트 경기였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김재원의 그 기세가 송병우를 또 눌러줄 것인다. 김재원 또다시 제 8개월 내내 이끌 것인다. 그런 많은 기대 속의 경기를 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송병우 선수가 그 김재원을 잡아내면서 먼저 1대0으로 삼성전자 칸이 앞서갑니다.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체인 리액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